아이언. 제가 거의 먹은 게 없는지 한 4일차 되는데요. 점심에는 약간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파스타로 고고! 라고 파스타! 머쉬룸 샐러드 빵! 몰래! 마르게리타 피자 다 먹었어요. 저는 얼마 안 먹고 일부러 시간을 벌기 위해 바지락을 평소에 제가 이렇게 안 골라내는데 제가 다 골라내고 버섯 많이 먹고 여기 있는 바지락도 많이 먹었어요. 피자는 두 조각 먹었어요. 사이다 두 모금. 저는 어제 되게 열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카페에서 커피 타임을 한 30분 정도 가질 거예요. 나에게 주는 여유의 시간이죠. 스타벅스 왔어요.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여러분, 연두콩님이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자세히 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뭘 이렇게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저에게 보내주시겠다 해가지고 아 뭘까 일단 받았는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 테이블을 뜯기면 정말 짜증나죠. 와우. 오, 예쁘죠? 리본. 후. 어머! 세상. 엔젤 키스 틴트 리미티드 에디션. 이렇게 10가지 색상에 제가 좋아하는 철통 보습 립 마스크까지. 한번 발라볼까요? 이게 1번 이노센트. 갑자기 용량이 다 돼서 녹화가 안 됐어요. 2번 엔젤 누드,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5번 엔젤리카, 아니 9번, 5번이래. 10번? 저는 씻었어요.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저는 화장을 오일을 쓰고 더 헹궈요. 폼 클렌저로. 그리고 이렇게 토너로 닦는 거를 오늘은 이 수분 토너로 닦는 이유가 비온 앞에 가려고요. 이게 진정도 되지만 약간 피지, 그 다음에 결 개선 그런 건 또 따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각질하고 연관이 있지만 제가 써보니까 느낌이 좀 달라요. 이건 새 거. 제가 오늘 이거 산 거 쓰려고 보니까 다 써가지고 진짜 쬐끔 벽에 남았길래 씻어버렸어요. 씻어버렸어요. 엄마가 뭘 하네요? 뚜껑 아까우니까. 그리고 팩은 아낌없이 순종아 이런 턱드름 여기도 발라줘야 돼. 요즘 이렇게 턱이 먹노. 놓치기 희열. 여기 해줘야 돼요. 눈썹에 결 정리가 잘 돼야 브로우도 잘 그려져요. 인생은 귀찮지만 관리하면 나아져요. 관리 안 하고도 좋은 피부 그건 없어 없어. 무엇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깔끔한 식습관 그런 거 중요하지만 인생이 그런 거 내 맘대로 되나 안 되니 팩이라도 해보는 거야. 이게 나의 삶의 방식. 입 닫고 팩이나 발라. 됐어요. 저는 얼굴이 다 굳어서 이제 씻어줄 건데요. 이런 스펀지가 있어요. 얼굴 잘 닦이도록. 한번 세수하고. 좀 빨리 씻겨지는 것 같아요. 브랜드의 성격이 있고 개인이 선호하는 브랜드는 다 있겠지만 효율이나 가성비 면에서는 진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이거를 주 2, 3회 정도 꾸준히 써주면은 트러블이 가라앉으면서 여드름이 안 올라오면서 홍조도 완화됩니다. 그러면 피부 메이크업 할 때 좀 결만 잘 표현이 되도록 신경만 써주면 돼요. 또 고가의 팩들도 많고 저도 그런 팩들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저는 얘를 주 2, 3회 정도 사용을 해주거든요. 한 두 번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주 2, 3회 정도 관리를 하면은 한번 얼굴에 바를 때 1,000원인 거예요. 마스크팩 1,000원 하고 똑같죠?
제가 해보니까 여드름은 정말 꾸준한 케어예요. 귀차니즘을 이기면 여드름이 사라집니다. 아, 우리 순정이 또 자기 집으로 가네. 그래, 네가 집에서 하는 일이 그러긴 한데 또 그게 너의 행복이라면 빠이. 여러분도 빠이요. 하이염. 저는 오늘 밖에 나갑니다. 순종아 누나 갔다 올게. 목 깜깜해. 도착했어요. 여러분 저는 집에 왔고요. 진짜 오랜만에 악보를 찍고 있습니다. 보니 휴지가 짱이더라고요. 톡톡한 거, 좋은 거. 이게 좋은 건가? 제일 비싸긴 한데 부드럽고 삼겹이니 천연피부니 무연건이고 좋겠죠? 이거 해야겠다. 아이고. 아, 나 도착했는데 휴지 놓고 왔어. 아, 바보냐고. 자기 중요한 휴지를 놓고 가는 바보가 어딨냐고요. 아니야. 아, 진짜. 진짜. 언니 집 대박이야. 언니! 하이요! 언니, 이거 나 찍어도 되죠? 우와. 와, 괜찮다. 그치? 와, 이 쇼파 뭐예요? 되게 예뻐요. 언니 뭐라고? 파리 프린트? 카이클린트? 어, 느낌 좋아. 언니, 이거 비싸요? 어, 이거 괜찮다. 팔걸이, 그 다음에 헤드레스트, 방향 이런 거 다 계속 꽂을 수 있어. 추가 달력을 써주고 있어. 아, 이 달력을 올리면 이렇게 돼요? 달력 올려서 이케아 액자 사서. 어머, 이것도 이거 언니 내일, 그니까. 내일은 신랑이 달았어. 나 진짜. 언니 완전 다 그레이에 맞췄어. 고무장갑 같은 그레이. 아, 깨끗해. 엄청 깔끔. 조명 완전 대박이야. 화장실 조명 너무 예뻐. 이야. 여기가 원래 부엌이 용도예요, 원래? 아니, 여기 방이었어. 방인데. 어쩐지 뭐가 내가 지금 구조가 이게 일반적인 구조가 아니다 했어. 어, 이게. 방, 주방이 원래 베란다 이쪽에 있었어. 베란다에 있었는데. 어쩐지. 완전 개조하셨구나. 여기가 원래 주방이었다고요? 어, 거기가 주방이었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살아야 되니까. 구조가 요즘 나오는 집 구조 같아요. 많이 봤어. 엄청 많이 봤어. 사진을. 와, 눈 빠질 뻔하셨겠다. 근데 재밌었습니다. 이거 스피커래. 어디? 어머. 어머, 되게 신기하다. 난 이거 무슨 조명판인 줄 알았어. 진짜. 근데 이게 부엌이 이쪽으로 와 저요? 저쪽에 호수로 벽을 뚫어가지고. 어머. 밑으로 심어서 뒤로 뺐지. 대박. 업자들이 얘기 듣고 식겁했겠네. 많이 하는데 많이 해. 근데 언니 이거 내가 도와주면 망칠 것 같아. 저 스파게티 만들다가 불낸 여자라서. 어, 색깔 그렇게 하니까 이거 색깔 진짜 예쁘다. 이거 혹시 두닷이에요? 어. 아, 나 두닷 광이라서. 그러면 이거 프레임은? 오, 예뻐. 어, 예뻐. 스투키. 나는 이런 거 놓으면 다 죽겠지? 아니, 스투키는 근데 공기 정화라서 이게 불. 아, 나 언니 방금 욕한 줄 알았는데 신발 이름이었구나. 화이트와 그레이가 진리구나. 진짜. 약간 이런 어두운 그레이와 밝은 그레이와 흰색과 그러면서 약간 채도가 낮은 살짝의 이런 핑크빛의 벽지와. 아, 부러우셨어요? 아, 제가 곧 막 이래. 계획 없지만. 그러니까. 어, 이거 바닥재 장판이에요, 뭐예요? 장판이야. 나 이런 게 좋아. 장판이 좋아요, 요새. 장판이야. 와, 여러분, 이게 집에서 나올 수 있는 거랍니까? 언니, 이거의 이름은 뭔가요? 그거. 명란새우 오일 파스타. 피클 언니가 담은 거죠? 네. 어머! 내가 그럴 것 같더라니. 이거 여기 착즙해놨어. 뭐라고요? 착즙해놨어. 우와! 오셔도 되겠네. 어머. 어, 설레. 우와! 맛있어! 어, 대박. 대박이다. 나 명란 파스타 처음 먹어봐. 아, 진짜? 근데 나도. 나도 좀. 어디? 맛있다. 이거는 와인에 졸였어. 버섯을? 버섯을. 이 언니 졸였어. 진짜 대박이다. 우와!
언니 가정집 이게... 하라고. 가정집. 이게 파스타집에서 이런 맛이 나는 게 와인에 졸이면 이런 맛이 나는구나. 응, 와인에 졸였어. 와인 이거 안 먹어가지고. 또 스타벅스 경력으로다가 그 맛이야. 여러분, 저 사실 이렇게 언니 두 명하고 모였는데 저희가 그 전에 이렇게 셋이 모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졸업 후에 7년 만에 새로운 조합으로 모였는데 너무 나의 삶의 방식과 비슷했던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반갑게 대화를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완전 기어가요. 유리에 눈이 닿자마자 지금 얼고 있어갖고 정말 너무 조심해서 가야겠는데? 지금 이래요. 어머, 도로에 눈 쌓인 거 봐. 진짜 얘기하면서 느낀 거는 저도 그 언니들도 진짜 치열하게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이에 이쪽은 눈이 좀 녹아있네요. 아, 근데 유리가 얼었네. 저 집까지 잘 가볼게요. 한약 타임. 여러분, 저는 이만 잡니다. 와이옹!